저기요. 저기 좀 지나갈게요. 아줌마, 뭐 지나갈 게 뭐야? 내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좀 비켜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아줌마면 아줌마답게 집구석이나 빨래나 할 것이지 피겠다거리 출렁거리면서 길거리를 왜 걸어다녀? 뭐요? 지금 말 다 했어? 왜 아줌마 성질 부리는 거야? 아니, 맞아야 정신 차리지. 어? 차려. 더 이상 못 참겠다. 쟤도 안 되는 게 가오담은 나야. 이 길거리가 다 너 거냐고. 찾았다. 엄마 왔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안 돼? 혼자씨가 있어. 대박. 어떻게 된 거야? 나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유. 어? 누구? 아, 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핫한 남자아이들 호창 오빠잖아요! 아이, 대박! 전화사진 찍어주면 안 돼요, 아저씨! 여보를 찾아왔대! 진짜 나 연예인 처음 보잖아! 진짜 신기해! 나를 찾아왔다고? 안녕하세요! 한국 K-POP을 잡으신 전 세계의 별을 잡다가 호창이에요! 아, 네? 근데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까 길거리에서 양아치를 한 방에 원펀치로 끝내시는 걸 보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미호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니, 보디가드요? 아니, 보디가드라니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라면 원하시는 연봉으로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정말 괜찮아요. 괜히 잘못 엮였다가 무슨 일 날라. 아니, 난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데. 돈이 엄청... 이건 일단 그냥 드리는 거예요. 보디가드가 되신다면 이것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아, 제가 하면 안 되나요? 멋진 인형! 당장 할게요! 아, 오셨군요, 미호님. 잠깐 이쪽으로 앉으실까요? 아, 네. 그럼 제가 왜 미호님을 보디가드로 모셨어야 했는지 앞으로 해주셔야 할 일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그러니까 누구야? 오빠, 나야, 나사생. 오빠 자는 줄 알았는데 안 자고 있었어? 오빠는 계속 자. 잠이 안 오면 내가 자장가 불러줄까? 나 당장 신고하기 전에 나가. 오빠는 부끄럼증이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갈게. 아니, 집을 그렇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로 비밀번호도 바꿨지만 그날... 팬티를 도둑맞았어요. 설마 그 나사생이라는 사람이... 네. 훔쳐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엔... 뭐라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아니에요. 매니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럼 다시 연습해볼까? 오빠, 나 말고 여자 만들지 말라고 했지. 넌 나사생? 손에 든 건 칼? 오빠, 이건 경고야. 다신 다른 여자랑 대화하지 마.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그래서
엄청 세 보이는 미호님을 보디가드로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정말 힘들겠다. 제가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왜 저 말고 다른 강한 보디가드 분들은 안 보이는 거죠? 그들은 모두 나사생에게 돈을 받아 저의 정보와 티주를 팔아넘겼어요. 그렇다면 처음 보는 저는 왜? 지킬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공연 시작합니다. 무겐다이나 유메노 와토노 나니 뭐나 역하자 소사인 정신인.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응?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자 보디가드? 용서 못해. 나를 배신하다니. 오빠 어떻게 날 때릴 수가 있어. 내게 허락된 건 두 정말 약간 감사합니다. 나사생이 저한테 가까이 왔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할 일을 해야 했을 뿐인걸요. 정말 듬직하시네요. 그런데 목이 좀 마른데. 주스? 팬이 보내줬나 보네. 지금 무슨 짓을...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 남들에 비해 좀 감각 같은 게 예민하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래서요. 저 주스가 뭔가 수상해요. 그래도 팬이 준 음료수인데... 저게 뭐... 쪽지? 너가 죽어도 내가 널 보살필게? 이건 혈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걸 먹었으면 지금쯤... 아니에요.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역시... 그럼 내일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쉬세요. 보디가드도 정말 힘드네. 사생팬이라니 정말 무섭단 말이야. 응? 무슨 소리지? 당신은 나사생? 뭐야? 또 아줌마야? 방해하지 말고 꺼져! 아줌마? 말버릇이 아주 고약하구만. 꺼지라 했다. 지금 보니까 배관을 타고 호창님 방에 올라갈 생각이구만. 진짜 못됐네. 흔들지 마!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학생 같은데 이제 그만하자, 응? 닥쳐! 아줌마가 뭘 알아! 호창이는 나만의 것이야!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 주는 거 못 참아! 그냥 내 거니까! 호창의 비밀은 내가 다 알고 있어 한다고! 정신 차려, 학생! 이건 범죄야! 학생 같은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한 번 더 이런 꼴을 보이면 그땐 정말 혼내줄 테니까!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는데! 나와! 아줌마 새로 보디가드로 왔나 본데 결국 호창이 노리려고 한 거지? 혼 좀 놔야겠어. 얘들아 뭐해? 정말 안 되겠군요. 참교육이 필요하겠어요. 지졸한 녀석들 그냥은 못 보내지? 이 탁! 탁!
봐주세요, 언니? 어린 덥지? 무당이! 대한민국의 아이돌스타 호창이 습격을 받을 뻔했다는 소식입니다. 범인은 평소에 사생으로 유명했던 나사생으로 평소에도 숙소에 들어가 팬티 등을 절도하는 변태 행위를 하였으며 혈서를 보내고 그녀의 일기장엔 납치 계획서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그럼 이제 보디가드는 그만두는 거야? 아니,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도와주러 가야죠. 엄마, 그때는 사인 꼭 받아주셔야 돼요. 그 형, 날 닮았어, 호감이야. 그래, 그래, 어서 밥 먹어. 밥 먹자. 호창님? 안녕하세요. 연예인! 당신아! 오빠, 그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오빠! 덕분에 무거웠던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외국으로 투어를 나가서 뵙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보디가드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저는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아서요. 형, 형이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요? 노래 한곡 해주세요. 에? 그럴까? 와! 얘들아, 뭐야? 우리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가 우리 집에서 공연을 한대. 뭐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